자, 유형 11 가겠습니다. 유형 11. 자, 유형 11은 내가 준 프린트에 없어요. 왜죠? 어. 그래서 필기 좀 하자. 아, 제발. 야, 개념부터. 야, 무슨 공부 다녀야 되는 거야? 알지? 개념부터 예쁘게 필기하세요. 자, 4차의 개형. 4차의 개형.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괜히 안 넣었다. 그냥 늘걸. 에이씨.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배운 거예요? 저는? 전 이거 다 배웠어요. 어, 맞아. 다 배웠어. 어, 4차의 개형. 간다? 4차의 개형? 좋죠. 4차의 개형은 몇 개? 5조 5억 개. 두 개. 네 개. 왜요? 네 개. 알지? 어, 뭘, 난 몰라. 네 개. W. 어. 자, F 프라임. 몇 차? 3차. 3차, 맞지? 3차 함수의 개형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첫 번째. 이렇게. 됐지? 또. 무슨 끝? 중급. 어, 중급 받을 때? 일주. 그냥 중급 받는 거지. 이유는 묻지 마. 어. 이렇게? 근 한 개 가질 때. 돼? 또 마지막. 마지막. 무슨 근? 슬쩍근. 아니? 아니에요. 무슨 근? 뚫짝근. 뚫짝근. 뚫으면서 접하는 거. 뚫짝근은 몇 중근? 2중근. 3. 3중근. 중근 뒤지래. 중근이 쓰적근이야? 얘가 쓰적근이야. 얘 중근이야. 자, 이렇게 4개의 개형밖에 없어. 알겠지? 어. 근데 사실상 얘는 얘는 중요하지 않아? 얘랑 얘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얘랑 얘가 중요해. 알았어? 띵껌이 있어요? 껌 있어. 껌 어딨어? 껌. 일단 받아. 받아. 어머. 의자 차이 얘기였어. 아들 거의. 뚝배기. 한다. 자, 됐지? 부호가 뭐야? 마. 불. 마. 마. 불. 불, 맞지? 되는 거 맞아? 간다? 어떻게 돼?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요. 어. 다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됐어, 이렇게? 간다? 어떻게 돼?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한번 쉬고, 다시 올라가.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다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도화함수의 근에서 잘라주면 내려가고 얘는 뭐 이렇게 얘는 몰라도 돼 얘는 몰라도 돼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 안 물어봐 수학 뒤에서는 이거 물어보면 안돼 수학 뒤에서는 안 물어봐 근데 이과생은 물어봐 나중에 얘가 뭐 하는 놈인지에 대해서 물어봐 나중에 얘 간다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돼? 내려가고 올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안 물어봐 3중근을 가질 때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오호. 응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얘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얘랑 얘만 물어봐 하자 말해봐 얘만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뭐게? 얘만 가지고 있는 특징 아 극대 극대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얘만 극대를 가지고 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극대를 가진 놈이야 혹은 이렇게도 표현해 극소가 몇 개야? 두 개 얘만 두 개야 나머지 극소 몇 개게? 한 개 어 그러니까 극소 두 개 갖는 거 얘만 하는 거야 또 극값이 몇 개야? 두 개 세 개 어 극점이 세 개야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겠어? 잘 들어? 그럼 이게 되려면 이 그래프가 나오려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 도함수가 몇 개의 실근을 가져? 빨리 말해 도함수 몇 개의 실근을 가져? 세 개 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원해? 아 식으로 이렇게 바꿔 도함수를 먼저 뭐해? 구하고 실근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 지금 몇 개? 세 개. 세 개.
세기야 알겠지? 알겠어? 병심에 서로 달라야 돼. 얘네 달라야 돼 알겠지? 야 말해봐. 얘 그럼 몇 개야? 저기 세기야. 왜요? 세 개라고 봐봐. 얘 0, 2 라고 해봐. 그럼 몇 개라고? 세 개야. 0 한 개에다가 2 몇 개? 두 개. 두 개. 0, 2, 2 세 개야. 세 개야. 잘 들어. 서로 다른 근은 몇 개게? 두 개. 두 개야. 그래. 0이랑 2밖에 없으니까. 2랑 2는 같은 걸로 취급하니까 서로 다른 근을 물어보면 두 개가 되는 거고 근 진짜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세 개야. 알겠어? 근 몇 개야? 한 개. 세 개. 세 개야. 왜 세 개예요? 어 맞지? 세 개야. 근은 세 개고 실근이 한 개. 실근이 한 개. 왜 뭔 소리예요? 실근이 한 개고 허근이 두 개야. 허근. 이 X축과 만나는 근은 실근이야, 실근. 얘 기본적으로 몇 차함수야? 3차함수는 무조건 근, 무조건 세 개 가져. 실근이랑 허근 다 합쳐서. 근데 X축과 만나는 것만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야. 그래서 실근이야. 세 개야? 실근이 몇 개요? 라고 물어보면 한 개라고 하는 거야. 될까? 얘 몇 개야? 세 개. 세 개야. 근 세 개야. 서로 다른 거는? 한 개. 한 개야. 그렇지. 삼중근이니까. 되겠어? 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알겠지? 서로 다른 몇 실근? 세 실근. 알겠어? 명심해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은 진짜 중요해. 이게 나오려면, 이게 나오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얘는 특징이 뭐야? 없어요. 어 너무 잘했어. 극대가 없어. 극대가 없어. 하나. 그렇지. 극소가 하나야. 극소가 하나야. 자 이렇게만 쓰자 알겠지? 잘 들어? 자 이제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해. 중요하니까 별표한 게 치고 갈 거고 얘도 중요해. 봐봐. 잘 들어? 그러다 치자. 어? 맞지 맞지. 얘 이거지 맞지? 그 극대가 없고 극소가 한 개이려면 세 개야. 그럼 얘도 뭐로 바꾸는 거 배워야 돼? 뭐로 바꾸는 거 배워야 돼? 식으로 바꾸는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정단을 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식으로 바꾸려면 케이스가 몇 개야? 세 개. 세 개 다 풀어야 돼. 실근 하나랑 중근, 실근 한 개. 삼중근 이거 다 풀어야 된다고. 여기다가 쓸게. 얘는 여기다가 쓸게. 그러니까 중근이랑 야 명심해. 중근은 무조건 실근이다. 중근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서로 같은 실근이야. 얘가 중근인 거고 다른 실근이 한 게 있어. 얘는 그리고 실근 한 개 가지는 거고 얘는 삼중근을 가지는 케이스야. 근데 이게 나오려면 세 개 다 풀어야 돼. 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냥 잘 들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그래프를 원해도 얘만 풀어 그냥. 얘만 풀어. 그리고 얘 풀어. 그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 무슨 사건? 여집합으로 푸는 거야. 여집합이 뭐야? 크로 빼고 나온 거지. 봐봐. 극대를 가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극대를 가질 때가 봐봐. 정답이 이렇게 나왔어. 정답이 이렇게 나왔어. 극대를 가지는 조건이 이거래. 예시를 드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극대를 안 가지는 조건은? 얘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작거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 여사건으로 간다고. 얘 반대가 누구야? A? 2이야.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풀면 세 개 다 안 풀어도 돼.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외워.
극대를 가지는 놈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걸 배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극대가 없대? 그래도 얘를 풀어. 얘를 풀고 여집합으로 가는 거야. 여집합으로 가는 거야. 띵이 자, 먼저 문제 풀고 봐봐. 479 봐봐. 479 형광펜 들어. 형광펜. 형광펜. 일단 여기에 붙여. fx 3x 4제곱이라고 돼있지? 여기까지만 붙여치는 거야. 여기까지만. 어, 흰색 라인. 어, 거기까지 붙여치고 뒤에 어디 붙여쳐? 그렇지. 빨리 거기도 붙여쳐. 형광펜으로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는다. 어, 갖는다. 됐지? 출발. 출발. 봐봐. 누구야? 누구야? 1번. 1번. 예, 지났지? 어, 그럼 이 문제는 끝났어. 도함수가 몇 개 실근을 가지면 돼? 3개 실근. 어, 맞아. 도함수가 3개 실근을 가지면 돼. 간다. 도함수를 먼저 구했어, 이렇게. 도함수가 뭐야?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세제곱 플러스 6ax 되는 거 동의해? 아니야. 아, 자, 당연히 뭘로 묶어? 6x로 묶어. 그렇지, 6x로 묶자. 6x로 묶으면 4x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되는 거야, 그치? 자, 얘가 몇 개 실근을 갖는다고? 3개. 근데 봐봐, 여기서 일단 실근이 하나 있지. 뭐야? 0 맞지? 그럼 그 뒤에 있는 거 어. 확인했어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 여기 이미 한 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맞지? 자, 여기서 판별식 쓰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어, 크다.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자,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9 마이너스 8의 2가 0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그럼 정리하면 A는 8분의 9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그래가지고 얘 정답이라고 하면 틀려. 정수일체 될까? 얘 정답이라고 하면 틀리다고. 알겠어? 조심해, 알겠지? 조심해. 봐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너 이거 맨날 하는 실수야. 진짜 이거 때문에 애들이 돌아버렸어. 경고. 경고 알겠지? 왜? 왜? 왜냐면 잘 들어. 손 어떻다? 서로 달라야 돼. 잘 봐. 서로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잘 봐. 이제 빨간색으로 정답을 쓸게. 빨간색으로. 얘를 내가 편의상 GX라고 할게. 괜찮지? GX라고 할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알겠지? 자, 봐봐.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려면 내가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요. 어, 간다. GX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맞아? 근데 잘 봐. 서로 어때야 된다고 했어? 달라야 돼. 그럼 봐봐. 여기 근 누구 있어? 0. 근데 얘가 0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0을 근으로 가지면 무슨 근? 중근. 중근. 중근이 되면 이렇게 생긴다. 그럼 이런 그림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야 돼. 아, 아, 아. 잘 들어. 핵심 핵심. 얘가 뭘 그대로 가시면 안 된다? 0은 0. 아, 그거 식으로 이렇게 쓰지? G 뭐가? 0이. 0이 되면. 그렇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연립분용식을 푸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서로 다른 세실근은 이 말이야. 니들 마음대로 판별식만 쓰면 안 돼. 그럼 봐봐. 판별식은 풀었지?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A가 8분의 9보다 작다 나오지? G0이 뭐야? 여기 0. 이게 GX야? 뭐지? 0. A지? 네.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걸 풀어야 돼. 가자. 8분의 9보다 작은데 0만 아니면 돼.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와? A가 0보다 작거나. 그렇지. 또는 0에서 8분의 9 사이. 아, 진짜 성이 짱이다. 진짜 아, 성이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아니 진짜야. 진짜? 응. 거짓말이잖아.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내 자부심이야.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 거짓말이 입에 달고 싶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거짓말쟁이. 3부 다시 돼요. 존나 소심해. 침뱉어야지. 절대 못 들은 것 같아. 은정지 알겠지, 맞지? 자들아, 예쁘게 필기. 그럼요. 예쁘게 필기. 자. 필기가 많이 밀렸어. 그러니까, 얘들아. 해봐. 야, 근데 얘들아, 이거 있잖아. 한 개 얘기만 더 하면. 이게 지금 친구 차이 개수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한 거거든? 0보다 클 때를 얘기한 거야. 4차함수의 친구 차이 개수가 0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당연히 음수일 때도 똑같은 얘기가 발생하겠지? 근데 음수일 때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거꾸로 하면 돼. 어, 맞아. 다 거꾸로 하면 돼. 맞아. 근데 애들이 그걸 또 그려줘야 돼. 아, 정말. 일단 예쁘게 필기해. 필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 그렇게 해도 내 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은 될까 혹시? 될까? 479부터 485까지 한번 해봐. 479부터 485까지. 다 필기한 사람은 해봐. 지금 막 깨끗한 내버려. 그럼 진짜? 어, 그래.